전 세계 수영인들의 축제,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광주시와 조직위는 붐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. 하지만 기업들의 후원이나 입장권 판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정용욱 기자입니다. 세계 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 대형 조형물이 서울역에 이어 광주시청 앞에 두 번째로 설치됐습니다. 광주가 대회 개최 도시임을 알리는 국제수영연맹의 기도 함께 개양됐습니다. 술이 다리의 이름처럼 술술 달달 잘 풀리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광주 지역 27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 단체 등도 대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습니다. 모두 1,000만 원을 모아 입장권 구매에 나섰습니다.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선수들이 많이 좀 오셨으면 그런 기대감 또 설레임 그런 게 좀 있습니다. 네. 이 같은 대회 분위기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입장권 판매는 아직 호응이 좋진 않습니다. 목표한 입장권 판매량은 모두 36만 9천 매로 75억 원 규모지만 현재까지 팔린 건 4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. 전체의 5.3% 수준입니다. 기업 후원도 순조로운 글로벌 파트너 협력과는 달리 국내 후원은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닙니다. 현재 국내 13개 기업이 약속한 후원은 목표액 157억 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에 머물고 있습니다.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초 목표의 한 70%는 달성했다고 봐지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스포츠 분야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선뜻 후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큽니다. 따라서 조직위는 대회를 넉 달가량 앞두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활동과 북한 선수단의 참가 등으로 인해 마케팅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.